생물 같은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이 넘치는 곳, 나만의 개성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곳. 쟁이 넘버원 희경 헤어라인 원장 이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뚜원장입니다. 이렇게 제가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요, 요즘 규모하고 상관없이 소형샵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시면서 훌륭하게 영업을 하시는 좋은 원장님들, 훌륭한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들, 그 원장님들의 그 매장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희경 헤어라인은 이름대로 나만의 선, 희경이의 예쁜 머리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미용실을 어떻게 이렇게 외진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첫 아이 임신과 출산하면서 2년 정도 쉬게 됐는데요. 미용을 손을 놓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육아랑 같이 내가 좋아하는 미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쪽에다 오픈하게 됐습니다. 올해 몇 년 차시죠? 경력은 뭐 20년 차인데요. 이 동네에서 벌써 15년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28살에 오픈을 했거든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국내 샵 같은 것도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어려서 약간 그런 것도 무시하는 경향이 알게 모르게 그냥 제 스스로 느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끝에 언어나 접객하는 태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옷도 일반 그냥 편한 옷보다 약간 정장 스타일, 동네 어르신들이 어디 애식장가 뭐 이럴 정도로 저 스스로 그냥 더 갇혀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쪽 일대가 열펌 비슷할 가격이요. 보통 4, 5만 원 선 정도예요. 평균 4, 5만 원 선 정도고 어머니 펌이 한 3만 원 정도.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뭐 설마 그랬을 수 있는데 사실 전국적인 평균 정도예요.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상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뭐 디지털이나 펌은 가격을 어느 정도 받고 계세요?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그거는 제가 공부하고 고객 모발 진단을 정확히 했고 내 머리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이 원장님께 이렇게 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시는 고객분들은 다른 데랑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 준 샵 처음이에요 하면서 이 정도는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손님 층이 보면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다양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구축을 하셨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동네 소형샵 있다 보니까 아이를 데려와서 커트를 해봐요. 아이가 이제 커트한 게 마음에 들면은 아빠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엄마가 오고 부모님 모시고 오던가 그런 방법으로 처음부터 좀 이어진 케이스가 많아서 이 방법으로 가족 단위를 고객층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아이도 그냥 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스크래치를 서비스로 해주면서 즐겁게 하다가 본인이 와서 저 여기 이렇게 내주세요, 스크래치 해주세요 했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추가 요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출에도 좀 상승이 됐고 SNS나 정보 검색을 많이 해서요. 시내로 안 나가고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많이 연구했고 그렇게 고객층을 하나둘 늘려나갔습니다. 고객님은 기존의 고객님을 지키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손님을 만났을 때 그 손님을 또 제 방으로 만들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어떤 노하우나 생각이나 방법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서운함도 고객님은 크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늘 한결 같은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과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신규 손님 같은 경우는 그 다음번에 또 오시게 뭐 고객 관리를 하시는 건지. 열펌 고객분들은 분명히 고가시고 두세 시간은 장시간 저랑 샵에서 같이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주일 전으로 꼭 한 번 더 오시게끔 말씀을 드려요. 이제 클리닉 정도는 그냥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고 클리닉을 한번 받으시고 만족하시면 또 클리닉 고객도 창출할 수 있고 그분들께서 소개 고객도 한 분 두 분 해주시다 보면은 매출과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시술이 아니라 계속 지켜드리고 관리해드리는 그런, 그런 시술을 유지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지인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게 살롱 크기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가야 되는가. 10평대 정도로 해가지고 나홀로 매장을 이렇게 운영을 해볼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인력 문제가 요즘에 되게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동네고 시골이다 보니까 더더욱 뭐 젊은 층 인력분들, 미용사분들은 더 오려고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평일 주 3회 주말이랑 평일 하루 해가지고 3회 고정 스페어분이 오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고정으로 3년째 저한테 와서 같이 일해주시고 나홀로샵 원장님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혼자서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약제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몸 관리도 하면서 고객한테 쏟는 에너지가 더 극대화되고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동네나 시골 샵을 운영하시고 싶으시면 주차 공간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기억나는 그 어떤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 정말 저한테 먹을 걸 너무 많이 갖다 주세요. 정말 그럴 때마다 너무 사랑받고 있고 너무 행복한 미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골이다 보니까 농사지은 오이며 감자며 막 호박이며 막 이런 것도 갖다 주시고요. 이거 먹고 아프지 말고 건강해서 내 머리 오래 해줘 이렇게 그런 소리 들을 때 너무 감동이고 행복한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프랜차이나 큰 샵 같은 그런 곳을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국내 소형샵 원장님들도 정말 좋은 기술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마인드도 좋으시고 배울 점이 더 디테일하게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직접 가서 일해보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들과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50대 되면 같이 고객도 30대 분은 40대 될 것이고 40대 분 50대 같이 늙어가면서 그 고객분들이 계속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샵이 됐으면 좋겠어요. 몇 살 때까지 현장에 계시고 싶어요? 저는 적어도 60대까지는 네. 이래서 쟁인가 봐요.